이번 경주시장 선거는 최근 잇단 지진 발생 등으로 어느 때보다 원전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논란인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와 사용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잇단 지진으로 원전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때문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멈춰선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2, 3, 4호기까지 조기에 폐쇄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경주시장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임백은 후보와 박병훈 후보는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준하경, 손경익, 최길갈, 최양식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월성원전에만 유일하게 운영 중인 사용 후 핵연료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 대해서는 임백은, 준하경, 손경익, 박병훈 후보는 반대 입장을, 최길갈, 최양식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원전 관련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임백은 후보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를, 준하경 후보는 원전 안전 감시 체제 강화를, 손경익 후보는 원전 핵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최길갈 후보는 원전 내진 설계 강화를, 박병훈 후보는 재해 관제센터 운영을, 최양식 후보는 원전 해체 기술 연구센터 설립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시민 환경 단체들은 후보들의 원전 정책과 공약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실 진단과 변화 노력 그리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고 기존에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그 후보님들 또 시장이 되실 분들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지진과 각종 대형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원전 안전 문제가 이번 경주시장 선거에서 얼마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